뭐 노란 쿨톤이라면 써야 된다. 일본에서 유명했다가 품절에 품절에 품절템이었고 다크닝이 오고 어두워진 것을 싫어요. 이런 분들 이거를 뭐 여쿨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, 먼지나방입니다. 쇼츠 릴스를 볼 때마다 막 품절 대란에 난리 났다,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다, 뭐 이런 거 말 들을 때마다 꼭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? 진짜 품절 대란이 날 정도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이제 써보면서 알려드릴 거고요. 오늘도요 제품 이벤트 하나 갖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VDL의 이 프라이머거든요. 뭐 노란 쿨톤이라면 써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튼 난리가 났던 템이고, 정말 말 그대로 세레니티 색의 푸른빛의 베이스고요. 푸른기인 자체는 많이 세지 않아서 얼굴에 발랐을 때 뭐 푸르게 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, 톤 고정이 되면서 엄청 창백해지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는데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는 걸 좀 추천하냐면, 왜 휴가 갔다 오면 목이나 이런 데는 얼굴보다는 좀 더 타는 편이잖아요. 몸이나 이런 쪽에다 좀 발라서 톤 보정 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이런 느낌의 형태로 쓰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을 드립니다. 피부에 노란기를 잡으면서 톤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뭐 양 조절을 하시는데 좀 공을 들이셔라, 뭐 이런 느낌? 다음으로는요 어퓨에서 출시된 워터락 피니셔입니다. 이게 한국에서 유명했던 제품이 아니라 일본에서 유명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, 보시면 일반 파우더랑은 좀 달라요. 퍼프로 찍으면 액체가 나옵니다. 퍼프에 딱 찍어가지고 발라주면은 처음에는 촉촉하게 발렸다가 이게 싹 마르면서 좀 매트하게 변한대야 되나? 되게 제형이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저는. 기름종이처럼 딱 유분만 걷어내주는 느낌? 그래서 얘를 바르신 다음에 수정화장을 해줘도 딱히 뭐 뭉침이라거나 들뜸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, 가루 형태라서 좀 답답해, 한 겹 덮어진 느낌이야 이런 것 때문에 좀 싫어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거 선호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한번 써보시면.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요 퍼프 이렇게 보잖아요?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그 파우더가 남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찍어서 바르고 나면 어쨌든 얘가 파우더긴 하니까. 그래서 이렇게 퍼프가 하얗게 변합니다. 근데 뭐 그런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뭐 자주 교체해 주시거나 여기를 좀 밝은 컬러 있죠? 여기 뒷면이 밝은 컬러 쿠션을 뭐 사용해 주시거나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?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건 바로 이 마스카라인데요. 바로 네오젠의 마스카라입니다. 헤어 메이크업 샵에서 왜 한참 이렇게 불고데기 하는 걸로 좀 유명했었잖아요. 그때 이제 좀 핫해지고 지금까지도 꽤나 핫해진 마스카라인데, 아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제가 1년 전쯤에도 이제 요 네오젠 마스카라로 겟 레디 윗 미 막 하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예요. 저도 처음에는 이게 솔이 너무 얇으니까 발릴까?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브러쉬 타입에 비해 얘가 더 좋았어요. 꼼꼼하게 바르기 되게 좋았고, 그래서 확실히 이걸 발라주니까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이는 나죠. 또 솔이 얇다 보니까 언더에도 좀 손쉽게 뭐 안 묻히면서 바를 수 있는 느낌?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이나 무쌍인 분들도 이거 바르기 어려워하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고객님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을 했고, 그리고 저 이거 좋은 점 하나 더 있어요. 라이터 갖고 다니면서 그냥 다 쓴 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얘를 불고데기로 쓰실 때에는 전체를 다 달궈주실 필요는 없고 앞쪽이나 중간 부분까지만 달궈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뭉친 부분 좀 풀어주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좋은 점은 뭔가 이물질이 묻거나 사용한 다음에 휴지로 닦거나 물티슈로 닦아내도 뭐 끼거나 뭐 이러질 않아요. 그래서 그것도 되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, 이런 부분들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장점으로 다가왔어요. 저희 회사 실장님들도 마스카라에 좀 예민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저 이거 살 건데 혹시 같이 사실?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회사 내에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이제 마스카라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고데기나 이런 거 좀 써보고 싶은데 나무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냄새도 나고 좀 무섭다 막 이러시는 분들 좀 많으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뭐 마스카라 하면서 뭐 그냥 겸사겸사 써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요 네오젠 추천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키스미 아이라이너입니다.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실걸요? 이거 진짜 품절에 품절에 품절템이었고, 저도 이거 살 때 올리브영에서 하나 남은 거 제가 사고 나니까 그 다음 바로 품절이었어요. 보통 이렇게 핑크 계열로 나온 아이라이너는 이제 핫핑크거나 너무 채도가 높거나 아니면 좀 붉거나 이런 계열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.
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실제로 눈에 활용하기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?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키스미에서 나온 이 핑크색 아이라이너는 좀 되게 오묘한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.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뭐 그려주셔도 상관없지만 애교살 밑에 이렇게 그어주는 그림자 대용으로 해주시거나 묘하게 뭔가 울먹 느낌 내고 싶다, 그리고 요런 데 조금 가볍게 음영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.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, 저는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얘가. 다른 막 피부가 더 밝은 분들한테는 이게 뭐랄까 좀 진하게 올라온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고 내 피부톤 고려하셔서 겟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요 피부에 요 세럼 블러셔인데요. 지금 저 얼굴 보이시나요? 여기 얼굴에 지금 오늘 광 어때요? 저 오늘 하이라이터 여러분 안 했어요. 속광 블러셔라고 이제 해가지고 막 유행할 때쯤에 사실 가장 시초로 나온 브랜드가 바로 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. 또 이제 아무래도 계절 자체가 여름에서 가을로 또 넘어가면 환절기이기도 하고 또 건조하고 막 이게 좀 들뜸 있고 각질 생기고 이런 시즌이잖아요 우리 피부가. 그래서 요즘에 컨설팅 할 때도 자기 피부 건조하다고 파우더 제형 말고 리퀴드 제형 찾으시는 고객님들도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. 요 피부 블러셔는 이렇게 짜서 세럼처럼 쓸 수 있는 블러셔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맑은 속광으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에요. 베이스 제품 위에 발라주셔도 뭉치거나 떡지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요. 베이스 제품 전에 발라주시면 베이스 제품이 좀 더 피부에 잘 먹게 도와주는 느낌? 수분 에센스가 47%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건조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. 레이어링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볼에 채도감을 올려주실 수 있고 이게 리퀴드 타입이다 보니까 채도가 너무 올라온 것 같아 그러시면 다시 쿠션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수정화장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얘가 손으로 발랐을 때 그렇게 막 어려운 제형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화장 초보이신 분들도 잘 바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총 9가지 컬러로 나왔고요. 이게 은은한 컬러감부터 포인트 계열까지 다양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드에 따라서 이렇게 섞어서 레이어링 하시기에도 괜찮은 제품입니다. 이 중에서 웜쿨 컬러감을 하나씩 꼽자면 웜톤은 물복 느낌의 맑은 피치 코랄의 노메이크업을 추천드리고요. 그냥 자연스럽게 볼 쪽에 사랑스러운 무드를 주다 보니까 봄 웜이시라면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. 쿨톤인 저는 핑크버니 컬러가 여기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. 이게 이름에 들어가 있는 버니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토끼 혀 느낌의 많이 쿨하지 않은 중간 온도감의 베이비 핑크 컬러예요. 여름 라이트 타입 바르면 텁텁하지 않고 좀 생기는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데 진짜 세럼광? 도자기광?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날 건조해지면서 이제 물광 표현 같은 거 좀 원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 다음 제품은요 스티밍 밀크 요 제품인데요. 틴트 바르실 때 그냥 유화 틴트 특성상 시간 지나면 좀 어둡게 되는 그런 틴트들 있죠. 그런 립들 종류를 바르실 때 어쨌든 뭐 다크닝이 오고 어두워진 것을 싫어요 이런 분들에게 뭐 혁명템이다 해가지고 이제 SNS에서 한참 난리가 났었던 제품이라 저희도 구매를 해봤고 이게 밀크라는 이름처럼 처음 입술에 발랐을 때 흰색을 바르는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서 입술에 조금씩 밀착이 되면서 좀 반투명해집니다. 그 위에 이제 다크닝 되면서 나한테 좀 어둡게 발색돼 이런 립들을 위에 덧발라 주시면 된다고는 하는데 얘가 이제 흰색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채도도 떨어져. 근데 흰색이다 보니 명도도 올라가. 그래서 뭐 뮤트 타입이나 딥 타입이나 다크 타입 이런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썼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원래 좀 입술 자체가 어두운 분들 있잖아요. 뭐 그런 분들은 한 번쯤 도전은 해볼만 하다 라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유플레가 나고 어떤 제품은 또 괜찮고 이렇거든요. 그 제품의 제형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에 그 플럼핑 기능이 약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발랐을 때는 화한지 몰랐다가 좀 시간 한참 지나니까 화한 게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민감도는 화함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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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요청을 주셨던 바로 에스쁘아의 세레나데입니다. 워낙 많은 분들이 요청하기도 했고 저도 궁금해서 이제 뭐 샀어요. 근데 이거를 뭐 여쿨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발라본 결과 따뜻한 핑크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막 하얗고 이런 제품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흰기 많이 없네? 좀 오묘하네?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
근데 핑잘봄에 따뜻한 핑크 컬러이고 만약에 이거를 여쿨인 내가 잘 쓴다 저 여쿨인데 이거 쓰는데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입술이 좀 많이 푸른 분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따뜻한 봄 핑크를 많이 추천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얘를 잘 썼어요. 근데 나는 입술이 푸른기도 없어 그냥 여쿨이야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다 덥게 더워 보이게 올라왔던 그런 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1호보단 사실 22호 피부한테 추천을 드리고 피부가 더 밝은 분들보다는 조금 더 뭐 중명도 피부나 그 이하인 분들이 바르는 게 좀 더 나았다. 제형은 얘가 벨벳이거든요. 근데 이게 입술 위에서 좀 유분감처럼 겉돈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발라주시고 이제 한 번씩 더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향이 근데 생각보다 좀 셉니다. 그래서 코코넛 향에 꽃향 섞인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저는 향이 조금 불호였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SNS에서 핫했던 제품들 위주로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모두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이렇게 네오젠 마스카라와 피부 블러셔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9월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. 네오젠 마스카라는 8월에 올리브영에 들어간 걸 좀 맞이해서 본품이랑 리필 기획 세트로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정가 15,000원인데 1,2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환절기 기간에 뭔가 촉촉한 속광 치크 찾으셨던 분들은 이것도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 네오젠 마스카라랑 이 피부 블러셔를 저희가 이벤트로 가지고 왔는데요. 제품을 써보시고 싶은 이유나 기대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마스카라 5분, 그 다음에 피부 블러셔 한 컬러 한 컬러에서 5분씩 해가지고 저희가 총 15분께 제품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